제가 사용했던 가죽 케이스를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케이스를 장착해서 다니고 있었고 케이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애플 펜슬을 장착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해체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패드 미니 5를 구입을 하고 나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 5에 맞는 케이스, 그 케이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이패드 미니 2 때부터 사용했던 가죽 케이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랩시라는 브랜드의 제조사인 기맥튜브에서 아이패드 미니 5 케이스가 새로 나왔다고 그렇게 소식을 받고 제품을 지원받게 돼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아이패드 케이스랑은 정말 다르게 좋은 점이 있었고 그 다음 케이스 자체가 되게 이쁘고 약간 실용성이 좋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잠깐 동안 사용을 했지만 정말 만족스러웠고 제가 사용했던 가죽 케이스를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케이스의 장점이 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괜찮은지 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전에 애플 펜슬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애플 펜슬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케이스 막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케이스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애플 펜슬을 같이 이제 장착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펜슬 자체를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스킨들도 같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케이스를 장착해서 다니고 있었고 케이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애플 펜슬을 장착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해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체하고 일단 아이패드 미니 5는 옆에다 두겠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보시면 아이패드 미니를 장착할 수 있도록 엄청 슬림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착을 하게 되면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이쪽 보시게 되면 여기 검 색깔 살짝 튀어나온 거 보이죠. 여기에다가 애플 펜슬 1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옆에 이쪽에 붙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따로 가지고 다니고 케이스들도 막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거기에다가 디자인까지 해치지 않고 뭐 외부에 장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같이 장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괜찮다라고 좀 보여졌어요. 가방에 넣을 때도 따로 막 굴러댕기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자, 장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쪽 이렇게 옆에부터 껴서 그 다음에 이 옆에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딱 맞물리면서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슬림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닫았을 때도 한 이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랑 같이 비교하게 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얇죠. 거기에다가 실용성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을 시청을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 위쪽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석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동영상 시청을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애플 펜슬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솔직히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뭐 펜을 이렇게 막 낙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좀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책상에서 메모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들 좀 보게 되면 그나마 펜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많아요. 뭐 실용성도 뭐 그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케이스가 또 장점 같은 경우는 보통 애플 펜슬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 막 낙서 같은 것도 아기자기한 거 하고 막 다이어리 같은 것도 꾸미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아이패드 미니가 다이어리 느낌도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진짜 투박한데 이 제품은 약간 파스텔 톤으로 나와가지고 가지고 다녀도 뭔가 약간 가방? 가방 같은 느낌도 나면서 다이어리 느낌도 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씌웠던 거는
연보라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제품들도 한번 씌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리를 하고 네, 핑크는 네, 이런 색상이고 이 케이스에 아이패드 미니를 껴보게 되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뭐 펼쳤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는 약간 주황색깔 네, 주황색깔 느낌이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 제품을 끼웠을 때는 네, 이렇게 끼울 수 있고 네, 안쪽은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하늘색? 네, 하늘색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색상이고 역시 이것도 제품을 꼈을 때는 네, 이렇게 생겼고 네, 제품이랑은 약간 이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란색 네, 노란색 제품이고 역시 제품을 꼈을 때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펼쳤을 때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상들을 한 번씩 다 까보면서 아이패드를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만약에 아이패드 미니 5 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 케이스를 선택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제품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괜찮은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애플펜슬까지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조합으로 딱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걸 꺼내게 되면 네, 제가 아까 스킨 또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펜 같지 않나요? 또 그립감도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미끌미끌하지 않아가지고 그립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뚜껑까지 이렇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네, 뚜껑도 이 끝에까지 다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펜까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붙인 다음에 만약에 이 스티커를 뗐을 때 이 끈적거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제품에는 그런 끈적거림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이것을 떼고 랩시에 있는 다른 스킨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디자인이 좀 괜찮아가지고 잘 붙이고 있었는데 한번 그래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끝에 떼고 네, 이렇게 지금 스티커를 떼봤는데 네, 요즘 약간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약간 녹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끈적거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역시 여기에서 제가 붙였던 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또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엔 색깔이 진짜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종류만 해도 막 베이직이라 그래서 베이직에 네 가지 색상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식이라 그래서 클래식 네 가지가 또 있고 그리고 파스텔 1, 2로 해서 각각 네 가지 색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저는 베이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베이직 색상에서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검은 색깔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붙이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여기 가장 쉬운 이 뚜껑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조각을 네, 떼주고 여기 흰색 끝에를 맞춰서 붙여주면 돼요. 네, 이렇게 붙이면 여기 끝에를 잘 마무리해서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완전 끝에 부분에 동그란 거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 네, 약간 연필 모양의 그 꼭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 잘 보이시죠? 그리고 몸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떼준 다음에 이거 저번에도 이제 붙일 때 느꼈는데 이 스티커 자체가 되게 약간 고급 재질 느낌이 나요. 약간 두꺼운 느낌? 그래서 약간 그립감도 동시에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붙이면 끝에를 잘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말아주면 돼요.
네, 돌돌 말고 나면 이 끝에가 났는데 끝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가닥씩 밀어주면서 맞춰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한 세트로 구입하게 되면 4개가 이제 동봉되어 있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네, 바꿔가면 되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붙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붙였고 네, 이렇게 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잘 붙었고 네, 끝에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앞쪽 진짜 약간 연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케이스에 이렇게 딱 끼게 되면 이 조합으로 딱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옆에. 그래서 케이스를 닫아도 네, 디자인에 전혀 손상이 안 가고 제품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되게 괜찮은 케이스랑 스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디맥티브에서 제품을 지원해 주실 때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제품을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진짜 소개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제품들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다 소개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실용성 있고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보아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렇게 제품을 좀 많이 지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려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매 영상마다 제품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이런 제품들 아니면 또 제가 이것저것 사서 좀 모아놓은 제품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쌓였을 때 좀 이벤트를 준비 한번 해보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